예, 오늘 진도 159페이지 맨 밑에 잠룡 물룡은 양제하야요. 잠룡 물룡은 양 여기서부터 소상이라 그랬죠. 상은 처음에 나온 게 있고 그거는 괴 전체에 대한 거고 요 상전은 각각 1효부터 6효까지 다 설명합니다. 다 설명하는데 잠룡 물룡은 양제하야요. 양이 아래에 있다. 잠룡 물룡은 뭡니까? 초구를 설명한 게 잠룡무령이죠. 14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48페이지 보면은, 메뉴에, 148페이지 메뉴에 보면,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되어 있는 거를, 요 공자가 예, 상전에서는 잠룡무령은 양제하야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취빅은 따로 있었다 그랬죠. 주역 책 속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었는 거를 정현이 예, 이거를 그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라 그랬죠. 그래, 예, 그래 된 겁니다. 그리고 잠룡물룡이라는 것은 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예, 전 보겠습니다. 양기제하하고 군자 첨이하여 미가용여라. 양의 기가 제하, 처음이니까, 초구를 얘기하니까 맨 밑에 있죠. 군자가, 그러고 군자 처음이 미에 처하다, 미천함에 처하다. 그때는 군자지만은, 그 나중에 임금이 될 거지만은 지금은 미천한데 있죠. 맨 아래에 있으니까. 하여 미가용, 쓸수 없다. 아직 쓸 수가 없는 거다. 예, 본의 보겠습니다. 양은 위구요, 하는 예, 위잠이라. 양은 위구. 여기 잠룡물룡은 양제하야요 할때 양. 여기서 말하는 양은 위구, 구를 말한다. 구. 그러니까 양을 얘기해. 구. 양은 구로 하고 음은 육으로 하잖아요. 구의 구를 얘기하는 거고. 예, 하라는 것은 위잠, 양제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잠겨 있다, 잠룡이다, 그거를 설명한 거다. 그 다음에 현룡제전은 덕시보야요. 요 현룡제전, 요거는 뭡니까? 구의를 설명하는 거죠. 구의를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149페이지 보면은 구의는 현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이렇게 주공이 이렇게 설명한 거죠. 요렇게 이제 각 효마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한 거다. 주공이 이렇게 설명한 거를 공자가 다시 보충한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현룡제전은 덕시보야로 덕시보야요 덕을 베풀다 널리 베푸다. 현룡제전은 덕을 널리 베푸는 것이다. 전 보겠습니다. 현어지상, 지상에 나타나니 덕화급물, 덕화가 급미치다, 물에 미치다, 만물에 미쳐서 용이 이제 구이니까 땅속에 있다가 이제 제전 밭에 인간 세상에 지금 나온 거지요. 나왔으니까 예, 지상에 나타나니 덕화가 만물에 미쳐서 기시이 보여라. 그 배품이 이미 넓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종일 근거는 반복도야요. 종일 근거하다. 요거는 종일 근거는 예, 구삼이죠. 구삼효는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있죠. 구삼은 군자 종일 근거하여 석측가 가면 여하나 무구리라.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공자가 종일 근거는 반복도야요. 종일 예, 힘쓰고 힘쓴다. 하루 종일 힘쓴다. 그런 것은 반복하기를 도로한다. 반복을 하는데 예, 도로 해야지 예, 도가 아닌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전 보겠습니다. 진퇴동식을
필이도에라.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고 동시 움직이고 쉬는 것을 반드시 이도, 반드시 도로서 하다. 도로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본의 보겠습니다. 반복은 중복 천행지이라. 중복 거듭하여 천행. 네. 거듭하여 실천, 천행하는 뜻, 실천하는 뜻이다. 그 다음에 혹약제연은 진무구야요. 혹약제연은 구사지요. 혹약제연은 151페이지에 보면은 구사는 혹약제연하면 무구리라. 이렇게 주공이 이렇게 해석했죠. 요거에 대한 거를 공자가 다시 혹약제연은 진무구야요. 혹 뛰어오르거나 연못에 있는 것은 진의 무구, 허물이 없다. 나아감에 무물이 없다. 나아갈 만하면 나아가고, 초구 상태에서는 나아가면 안 되죠. 잠룡인이 쓰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는 4번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나아가도 허물이 없다. 쓸만하다. 사업을 할 만하다. 이 말이죠. 전 보겠습니다. 양가이 지나여. 양가 가를 헤아리다. 가함을 헤아려서 진 나아가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구사는 가함을 헤아려 괜찮겠다 하는 걸 헤아려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즉 기시적 뭐구나 즉 적당하다 맞다 기시 그 때에 맞으면 무구 허물이 없다. 때에 맞게 행동하면 허물이 없다. 본의 보겠습니다. 본의 가이진이 불필진이라. 가이진 나아갈 수 있다. 불필진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나아갈만 하면 나아가는 거지 이때는 꼭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다. 요 구사는 그렇다 이 말이죠.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요. 비룡제천 그는 거 요거는 구호를 설명한 거죠. 구호는 어디 있습니까? 구호. 그 다음에 152페이지 구호는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요거를 다시 설명한 게 이겁니다. 현룡제전은 덕시보야요.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것은 덕시보, 덕을 베품이 넓다. 덕을 널리 베푸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습니다. 전 보겠습니다. 현어지상. 그거 다 했는데. 예? 지금 비룡제천은 예. 네, 이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끄고 그게 잘 안 커져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비룡제천은 예. 대인조야요. 요도 했습니까? 요 할 자리죠. 대인조 요 조가 뭡니까? 일 요 주석에 보면은 본의에 보면 조는 유작과 같다. 일하다. 일함과 같다. 일어났죠. 그래서 비룡제천이라 하는 것은 대인조. 대인의 일이다. 이거는 임금으로 사람으로 하면 임금이 된 게 구호잖아요. 대인의 일이고 전 보겠습니다. 대인지위는 대인의 위 하는 것은 성인지사, 성인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성인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본의 보면은 조는 유, 작과 같다. 일함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쉬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항룡유해는 영 불과구야요. 항룡유해, 요거는 상구죠. 상구. 153페이지에 있죠. 153페이지에 보면은, 상구는 항룡이니 유해리라. 요거를 공자가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항룡유해는 영 불가구야요. 영. 차서, 가득 차면은 오래 할 수 없다. 가득 찼으면은 새로 비워야 물 담을 수 있지. 가득 차보면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전 보겠습니다. 영적 변이니 유해라. 영. 가득 차면 변하다. 변화하게 되니 유해, 후회가 있다. 유침이 있다. 그다음에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야라. 용구는 요 153페이지 있죠. 153페이지. 용구는 견 혈 군령 군령하되 무수하면 길라리라.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야라. 천덕, 천의 덕, 하늘의 덕, 그다음에 양의 덕이죠. 여기서는 양의 덕은 불가위수. 수가 될 수 없다. 머리가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 보겠습니다. 용구는 천덕이라. 용구는 천덕이다. 천덕은 강 양강이니, 예, 부용강이 호선이면 과일이라. 용구라는 것은 천덕, 천덕이다. 천덕은 양강, 양의 강함이니 부용강, 다시, 예, 다시 강을 쓰고서 호선, 호선, 예, 호선, 선을 좋아하다. 앞서기를 좋아하면 양인데, 양이 강한데도 또 앞서면, 앞서면은, 예, 과, 허물이 있다. 말이죠. 지나치다. 본의 보겠습니다. 은, 뭐라는 말이다. 양강은 불가위 물선이라. 양강은, 양의 강함은 불가위 될 수 없사, 될 수가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 위 물선, 물의 먼저, 물의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불가위를 할 수 있다로 아니고 안, 해서는 안 된다로 했겠죠. 해서는 안 된다. 고로 육양계변이 길이라. 그러므로 육양이, 여섯 양이 모두 변하여 길하다. 여섯 양이 변하다 하는 요는 요 용구니까 전부 다 노음만 나온 거잖아요. 노음만 나온 거. 요거는 이제 그거는 곤께로 가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천행 이하를, 예, 선유 위지 대상이요. 잠룡 이하를 선유 위지 소상이니 후 방차하니라. 요거 아까 설명한 거고죠. 천행 이하, 천행은 어디 있습니까? 천행, 예, 158페이지에 상왈, 천행 근하니 요거, 요거, 요 이하는, 예, 선유들이 위지 대상, 그거를 대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잠룡 이하, 잠룡 이하는 159페이지에 잠룡 물룡은 양제하야요. 근데 요거, 요 아래는 선유들이 2위 여기다 위지, 그것을 일러 소상으로 했으니 후방차, 뒤에도 똑같다. 처음에 이제 상활 나오면 대상, 그 다음에부터는 소상. 그렇다 이 말이죠. 역주 하나 있네요. 역주. 예, 천행 이하 선유 위지 소상. 괴의 상을 설명한 것을 대상, 효의 상을 설명한 것을 소상이란다.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은 말이죠. 문은, 예, 문은, 예, 공자 십익 중에 문은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은전, 문은전이 있는데, 이게 단전상전은 64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문은왈 요거는 건괘, 곤괘만 있습니다. 다른 괘에는 문은왈이 없습니다. 예, 문은왈. 예,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가냐, 가냐니. 이래 되죠. 예, 요거는, 원형 이정. 원형 이정을, 예, 문언왈 해가지고 요것도 다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원형 이정을 다시 설명하는 건데, 원이라 그런 것은 선지장, 예, 선의 어떤, 선의 으뜸이 원이다. 형, 형통하다. 그런데 형은 가지회, 가가 모이다.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고, 이자는, 이라는 것은 의지화, 뜻이 화합, 의에 화합하다, 뜻이 화합하다 하는 것이고, 정, 정이라는 것은 사지간, 일의 줄기, 일의 근간, 일의 근간이 간이다. 이렇게 이제 원형 이정을 공자가 이렇게 다시 푸는 겁니다. 전 보겠습니다. 탁괘는 단상이요. 독건, 건고는 갱설문언하여 이 발명기의 하니라. 다른 괘는 단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단전상전만 있다 이거죠. 64개 다 단전상전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단전상전일 뿐이고, 독건괘, 홀로 건곤괘는 다시 문언왈 그런 걸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하여 이 발명, 드러내 밝히다. 그 기의, 그 뜻을 다시 밝혔다 이 말이죠. 추 건지도, 미루다. 건지도를 미루어서 시어 인사, 시어 베풀다. 인사, 사람의 일에 베푸니 원형 이정, 건지 사덕이. 요 위에 이제 문언왈, 요거는 이제 사람에게 원형 이정을, 원래는 하늘의 도를 설명했는데, 요거는 사람의 와 있을 경우를 지금 설명,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거다 이 말이죠. 원형 이정, 건지 사덕이 제인적. 원형 이정의 건의 내 덕이 사람에게 있으면, 원자는, 원이라는 것은 중선지수, 여러 선의 어뜸이고, 형이라는 것은 가미지회요. 아름다움, 가 아름다울, 가 아름다울 미죠.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고, 모인 것이 형이고, 이라는 것은 화합의, 화합하다, 의에 화합하는 것이요. 정자는 간사지용, 간 줄기다. 사지용의 줄이다. 일의 쓰임의 줄기, 줄기가 바로 정이다. 본이 보겠습니다. 차편은 신, 거듭하다. 이편은 문은 편은 이 말이죠. 문은 왈, 요거는 거듭하다. 뭐를? 단전 상전지, 단전과 상전이 설명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거듭해가지고 했죠. 거듭하여 이진하여 진다하다. 건곤 이괴지 온, 건곤 두괴, 예, 건괴와 곤괴만 있다 했으니까, 건곤 두괴의 온, 사흘 온, 속내 온, 속뜻, 속뜻 온, 그렇죠. 우리 책에는 깊은 뜻 해놨죠. 깊은 뜻. 건곤 두괴의 깊은 뜻을 다하였으니, 이 여괴지설도 다른 괴의 설명도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가이에 주온이라. 가에 걸리는 동사 여기서 운 말하다, 가운 말할 수 있다. 이 예추 예로 미루어서 가운 말할 수 있다. 다른 괴의 설명도 이것으로 인하여 예로 미루어서 말할 수가 있다. 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원자는, 원이라 하는 것은 생물지 시니, 생물, 물을 낳는 시작, 물을 낳는 처음이니, 천지지 덕이 막선어 차, 천지의 덕이 막선,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그러므로, 어시 위춘, 어시, 시에, 때에는 위되다. 춘이 된다. 때에는 봄이 되고, 원형이정이
때로 말하면 계절로 말하면 봄이 되고 어인즉 사람에 있어서는 위인이 중선지 장염에 위인인이 되어서 원이 계절을 말하면 봄이고 사람에게 말하면 인이다. 인이 되어서 중선지장 여러 선의 어뜸이 되며 그다음에 형자는 생물지통이니 예, 물을 생하는 통함이니 예, 통함이니 생물의 통함이니 예, 물지어차 물이 예, 만물이 지어차 여기에 이르면 막불감이 막불 아님이 없다죠. 감이 아름답지 않음이 없다. 형은 만물이 아름답지 않음이 없다. 요 계절하면 여름이니까 무성하잖아요. 또 그 만물이 무성하죠. 예, 고 그러므로 어시 위하 어시 때에는 위하 하가 되고 여름이 되고 어인즉 위례이 중미지 회하며 어례 어인 사람에게서는 위에 예가 되어서 중미지회 여러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다. 요 여기 보면은 요 저번 시간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 원형 이정이 인이 예지잖아요. 인이 예지인데 여기는 형이 인 다음에 의가 와야 되는데 지금 예가 와 있죠. 예하고 의 예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온다 했는데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오늘 하루 종일 저의 예. 듣기로 예. 원령 이정이 예. 추나 추동이고 예. 원령 이정이 순서대로 인이 예지라고 예. 저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 앞에 그 내용을 있는지 찾아보니까 좀 못 찾았는데 여기 그 순서대로 뭐 춘하로 맞는데 예. 형이 예. 그런데 이 그 순서대로 하면 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의인적 사람의 그, 사람이 있어서는 어, 예가 된다고. 예, 그리고 요거를 내가 세 주에 찾다가 말았어요. 또 못 찾았어요. 제가 대충 이렇게 찾아보다가 다른 데까지 깊이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세 주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요게 요렇게 인이 예지인데 요거는 인 예의지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 인예의지 예. 일단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하여튼 세주에 없는데 다른 데 어디 혹시 뭐 이런 설명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춘하 예. 예예. 그 다음에 뭐 일단 고려 넘어가고요. 예. 이라는 것은 원형이정할 때 이는 생물지 순이 예. 생물 물을 생한 수 이룰 수 이룸이니 물을 생한 생물의 이름, 물을 이룬다. 이룰 성자하고 이거 같은데, 요 이는 이제 가을이거든요. 물을 이루는 것이니, 물 각득 의하여, 물이, 만물이 각각 의의를 얻어, 마땅함을 얻어서, 예, 불상방. 예, 방해라.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고, 그러므로, 어시 위추. 때에는 가을이 되고, 어인정. 사람에게서는 위의. 요는 인, 요 의가 되죠. 인이, 의하고 인, 예하고 저기 지금 밖에 있습니다. 의가 되어 듣기 분지와 그, 분수의 화함을 얻은 것이며, 그 다음에 정, 원형이정할 때 마지막에 정은 생물지성이니, 아까 요, 이는 뭐라 했습니까? 생물지 수대 있죠. 수도 이루다, 성도 이루다인데, 요, 수 이거는 요 성, 이룰 성작 하는 거, 완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쭉정이가 없고, 완전히, 에, 다음 해에 심으면은 날 수 있는 게 씨가 살싹이 날 수 있는 게 그게 성이고 요 위에 있는 수는 그냥 좀 쭉정이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리 구비하여
실의 이치, 열매의 이치가 구비하여 수제각족이라 따름이 이룸이 있다. 각족 각각 만족함이 있다. 고 그러므로 어시위동 때에는 동이 되고 겨울이 되고 어인적 위지 사람에게는 지혜가 되어서 위 종사지간 종사의 줄기가 되니 여러 일의 줄기가 되니 간은 목지신이 지엽소의 입자이라. 간이라 하는 것은 줄기라 하는 것은 목의 신, 목의 나무의 몸이죠. 나무의 몸이어서 지엽 가지와 잎이 소의 의지하는 바여서 의지하는 바여서 의지하여서 의지하다. 요 서자는 접속사로 보면 되는데 의지하여서 입 서다. 가지와 잎이 의지하여서 서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군자가 체인 인을 체행함이 조기 장인 조기 예, 충분히 좋기 뭐 할 수 있다. 조기 장인 남의 장 우두머리 여기서는 우두머리 장이죠. 예, 남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다. 예, 군자가 인을 체행함이 요 곧 조기 하면은 할 수 있다 할 만하다 한데 여기서는 할 만하다죠. 장이 남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며 요 전 보겠습니다. 전 체법어 건지인은 위 예, 군 위 내 위 군장지도니 체법 체행하고 법받다 건곤지인 건곤의 인을 체행하고 법받는 것은 내 이에 위례다. 군장의 도가 되다. 임금과 어른의 도가 되는 것이니 조기장 조기장인자라. 남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다. 체인이라는 것은 인을 체행한다는 것은 원을 체행하는 것이니 비효지를 위지체라. 견주어서 본받다. 견지어서 본받는 것을 체라 한다. 체는 체행하다. 체행하다 하는 것은 견주어 본받는 거다. 본받는 거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가회족이 함내며 가회 예, 회를 아름답게 하다. 회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족이 함내 예, 예, 족이 할 수 있다. 예, 예에 합할 수 있으며 우리 책에는 족히 족자 있으면 족히 매일해도 됩니다. 족히 예에 합하며 전 보겠습니다. 덕 회통지 가라야 덕 얻다. 회통의 아름다움을 얻어야 내 합의예라. 합하다. 예에 합한다. 불합내적 비리니 불합내 예에 합하지 않으면 비리 이치가 아니니 기득위 가려 어찌 득위 말할 수 있겠는가. 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비리즉 안유형호와 비리 이가 아니면 이치가 아니면 어찌 안자죠. 어찌 유형 형이 있겠는가. 어찌 형통함이 있겠는가. 예, 그 다음에 이물이 조기화이며 이물 물건을 이롭게 함이 조기 좋기 예, 화의 의의 화되다 조화되다.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의의 조화되며 예, 전 보겠습니다. 화의 의의 화하여야 화합하여야 내 능이물이니 예, 이에 능이
이물 물을 이롭게 할 수 있으니 기유 어찌 있겠는가? 아, 부득기의 능이물자와 부득기의 부득 어찌한다 그 마땅함을 얻지 않고서 능이 위물 물이 될 수 있겠는가? 마땅함을 얻지 못하고서 이물 물의 이로움이 되겠는가? 물에 이로울 수가 있겠는가? 예. 그 다음에 정고 조기 간사니 정고 정고가 조기 간사 간사 간 일의 간이 될 수 있다 근간이 될 수 있다 정하고 굳은 것이 정하고 굳은 것이 예. 일의 근간이 될 수 있으니 예. 본의 보겠습니다. 이인위례죠. 이인 요도 이의 위비죠. A를 B로 삼다. 인을 채로 삼다. 인을 인을 채로서 삼으면 즉 예, 무일물 부재 부재 소애지 중이라. 그렇게 하면 인을 채로 삼으면 무불이죠. 무일물불, 무불 아님이 없다. 일물도 무불 아님이 없다. 뭐 제 있지 않음이 없다. 소애지 중 사랑하는 바의 사랑하는 바의 가운데에 있지 않음이 없다. 예, 다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가운데에 있지 않음 일물이라도 사랑하는 가운데에 있지 않음이 없다. 고 그러므로 조기 장인 그러므로 조기 장인 남을 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각이 소회적 가 아, 아름다움이 소회 예, 모 기소회 모인 바이면 면 즉 무불함내요 무불 요도 아님이 없다 함내 예예 합하지 않음이 없고 사물 각득 기소리죠 사 하여금 하여금 에, 뭐 하게 하다 물 물이 각각 얻게 하다 물이 물로 하여금 얻게 하다 그 소리 이익되는 바를 얻게 하면 물이 만물이 각각 이익되는 바를 얻게 하면 의 무불화라 의가 무불 아님이 없다 화 화하지 않음이 없다 전고 정고자 정 정하고 굳다는 것은 지 정지 소재이 고수진이 지 알다 정지 소재를 알아서 발음의 있는 바 발음이 있는 곳을 알아서 고수지 굳게 지키는 것이니 발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것을 발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니 소위 이른바 지 불거자야라 지 이른바 지 알 이른바 알아서 알아서 그 버릴 것자죠 알아서 버리지 않는다 알아서 버리지 않는다 뭐를 발음을 버리지 않겠죠 알아서 발음을 버리지 않는다 고 그러므로 조기위 사지간 조기위 될 수 있다 사지간이 될 수 있다 일의 근간이 될 수가 있다 요 일 있네요 일 역주 일 한번 봅시다 소위 지 불거자야 해가지고 맹자 이루상에 인지실 사친시야 인의 실상은 인의 실제는 사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시야 이것이다 어버이 섬기는 것이 바로 인의 실제다 그 다음에 의지실 의의 실은 종형시야 종형이 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지지실 지혜 알 지혜의 실제 실 알맹이는 실제는 지사이자 지 알다 사이자 이 두 가지를 알아서 불거 버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인다. 이게 맹자 이루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또 나가겠습니다.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 왈 근원명 이정이라. 군자는 행하다. 차 사덕 이네 가지 덕 원명 이정 네 가지 덕을 행한다. 고 행하는 자 군자는 이네 가지 덕을 행하는 자이다. 고 그러므로 왈 근원형 이정이라. 근은 원형 이정이다. 근이라 하는 것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 전 보겠습니다. 행차 사덕이라야. 행하다. 이네 가지 덕을 행해야 이에 합하다. 근에 합하다. 근의 도에 합한다. 본이 보겠습니다. 비 군자지 직은 비 무한 것이 아니면 군자의 지극한 굳셈이 아니면 무이행 행할 수 없다. 차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 고 그러므로 왈근 원형 이정이라. 근은 원하고 행하고 이하고 정이다. 본이니까 이거는 원형이정. 우리 책에도 그냥 거는 원하고 형하고 이래 해놨네요. 주자는 원형하고 이정하니라 이렇게 해석해놨는데 우리 책에는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원형하고 이정하니라고 주자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책에는 또 이렇게 원형이정 따로따로 해놨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는 제1절이니 신 거듭하다 단전지 단전의 뜻을 거듭 밝혔다. 여 춘추전 소재 목강지연 불이하니 여 뭐와 춘추전에 소재 실려 있는 바 춘추전에 실려 있는 내용 목강지연 목강의 말과 다르지 않으니 춘추전에 목강이 한 말과 다르지 않으니 의 고자이 유차의 언을 의심하건대 옛날 말인데 이미 옛말에 이미 이러한 말이 있거늘 목강칭지 목강이 일컫는 것이고 이 부자역 유치언이라 부자께서 공자께서도 또한 취언 여기에서 취했다. 요 목강이라 하는 사람은 노나라 때그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느 임금 부인인데 이좀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라 가지고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점을 치니까 이 금괴가 나왔는 거라. 그래가 주위 사람들이 아 금괴 나왔습니다. 곧 풀려날 겁니다. 이러니까 이 목강이 그게 아니다. 이거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한테 그 해당되는 말이지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굳셈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목강은 자기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괴가 나와도 풀려나는 괴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 목강도 아마 주요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목강이 한 말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굳세야 이게 원형이정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심하건대 옛날에 이미 이러한 말이 있었거늘 목강이 그것을 목강이 일컬었고 부자 공자께서도 역시 여기서 취했다. 고 그러므로 하문에 별이자활로 별도로 이자활 자활로서 표시하다. 자활로서 표시하다. 뭐 공자지사 공자의 말을 자활해가지고
표시했으니 그 전자 요기 명명 차장지 위고 전하는 자가 이것으로서 밝히고자 하였다. 차장이 위고 이 장이 고임을 밝혔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초구왈 잠용물용은 하위야오 자왈 용덕이 은자야니. 요 자왈 나오잖아요. 자왈 공자가 내가 자기가 말을 책을 쓰면서 자왈하진 않는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편집하면서 넣은 거라 그랬죠. 잠용물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자왈 용덕이 은자야니. 용덕은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요 군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군덕이 용덕입니다. 군덕. 그러니까 임금의 덕이 있으면서 숨은 자를 말하는 것이니. 잠용이니까 잠긴 용이니 쓰지 마라 그런 것은 임금의 덕이 있으면서 숨어 있는 자, 숨어 있는 자이니 불력호세하며 세상에 예, 변치 불력 바꾸지 않다 호세 세상에 바뀌지 않다 세상에 따라 지조를 바꾸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지조를 바꾸지 않으며 예, 불성호명 불성 이루지 않다 호명 명성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며 돈세무민하며 돈세 예, 은둔하다 세상에 은둔하여 하여도 무민 근심이 없으며 예, 불견시 무민하여 불견시 견시 당할 견자지요. 시를 당하다 하는 게 뭡니까? 옳음을 당하다 옳게 여김을 당하다. 그러니까 불견시면은 옳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 세상이 자유를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책에 보면은 불견시를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 이래 해석해놨지요. 그러니까 불견시 옳음을 당하지 않다. 인정을 못 받아도 무민 고민을 하지 않아서 낙즉행지 즐거우면 행하고 즐거우면은 도를 행하고죠. 이것을 행하고 우즉위지 걱정스러우면 위 떠날 위자 떠나서 확코 기 불가발이 잠용여라. 확코하다 기 불가발 뽑을 수 불가발은 뽑을 발이니까 불가발 뽑을 수 없다. 뽑을 수 없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 뽑을 수 없는 뭐를 뽑을 수 없습니까? 의지 뭐 지조 이런 거를 지조를 뽑을 수 없는 것이 예, 확고한 것이 우리 책에는 확고하여 이래놨는데 확고하여 이래도 되고 불가발 지조를 뽑을 수 없는 것이 확고함이 잠룡 그게 바로 잠겨있는 용이다. 잠룡 잠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잠룡은 나중에 용이 임금이 될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전 가겠습니다. 전 자차 이하는 은 건지 용이니 건의 서임을 말한 것이니 용구지 도여라. 용구 구를 쓰는 도다. 초구는 양이 미미 은미한 것이니 용덕지 자문이니 용의 덕이 그러니까 임금의 덕 용덕은 군덕이라 그랬죠. 군덕 임금의 덕이 잠은 잠겨 있고 숨어 있는 것이니 네
성현지 제 누항야라. 아, 이것은 바로 성현이 제 있다. 어디에? 누항에 있다. 아, 제 아, 측누, 측누는 아, 측누지요. 측누함에 있다. 아, 아, 성인이 에, 그 곁 곁 측자 누 어 더러블로 뭐 그런 거죠. 어, 성인이 그냥 청노니까 미천할 때다 이러면 되겠죠. 성년이 미천할 때 미천할 때이다. 수기도 그 도를 지켜서 예, 불수세이 변하고 불수세 수세 세상 세상의 수세 불수세 따르지 않고 아, 세상을 따라 불변해야 되겠죠. 불변 수세 세상을 따라서 불변 변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서 어, 변하지 않고 회기행 그 행을 감추를 했자죠. 그 행동을 예, 감추어 불구지 어시 불구지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다. 어시 때 요 시는 요 시대 시자입니다. 때 시자가 시대 세상 이런 뜻입니다. 요새 세상에 예,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아서 요 불구지 할 때는 요거는 알물 구하다가 아니고 요때는 피동으로 해석합니다.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다. 어세 어시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아서 자신 자랑하며 자신 스스로 어, 스스로 믿고 네, 믿고 자랑 스스로 즐거워하여 견가이동 견가 가를 보다죠. 가를 보고 오름을 보고 움직이고 지난이 피 지 알다 난 난을 알아서 피하고 어려움을 알아서 피하고 기 수고 불가탈 에, 아 수견 그 수견이 에, 수견이 지킴이 확고하여 불가탈 뺏을 수 없는 것이니 잠룡지 덕이라. 이게 바로 잠룡의 덕이다. 예, 본의 보겠습니다. 아, 용덕은 성인지 덕이니 그 성인의 덕이라 그러죠. 성인 아니 군덕 군덕인데 이 당시에 임금은 다 성인이니까 성인이 덕이니 제하고로 은이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 지금 일효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효 초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 예, 숨은 것이다. 역은 예, 역은 아, 위 변 아, 변기소수 어, 역이라 그는 것은 위 말하다 변화를 말하다 기소수 지킴을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역이라 그는 것은 항상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어, 대저 근괴 육효를 예, 문어는 예, 문어는 괴이 성인 명지하니 예, 대저 근괴 육효 극해는 문언전에서는 모두 이 성인 성인으로서 밝히다. 이것은 문은 요거는 성인으로서 밝히다 하는 건 뭡니까? 성인의 입장에서 밝혔다. 성인의 입장으로서 밝혔으니 유은현 은현이 있다. 은현이 있으나 무천심 천심은 없다. 성년의 입장으로 밝힌 것이니 은현 숨고 나타나는 것은 있으나 아, 깊고 얕고 깊음은 없다. 성년 덕의 네, 덕의 얕고 깊음은 없다. 예. 오늘 뭐 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